당장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토지주와 지자체, 여기에 환경단체까지 얽힌 게 많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는데 이마저도 갈등을 빚으며 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시민위원 등이 청주시가 주최한 행사장에 진입을 시도하며 항의합니다. 청주시가 협의체에서 논의되지 않은 도시공원 민간개발 필요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아니, 시민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비는 지금 시민들 못 들어가게 하면 무슨 내비냐, 내비는! 이제 충분히 봤으니까 티켓 내리시고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건의서도 받았으니까. 이에 앞서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협의체를 무시한 청주시의 독단적인 행동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거버넌스는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도시조성과에서, 공원조성과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그냥 자기네 맘대로 해버린 거죠. 그것은 저는 거버넌스의 문제가 아니라 공원조성과의 거버넌스를 바라보는 그 시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는 오해에서 벌어진 일이란 입장입니다. 주민 설명회는 도시공원 민간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주민들에게 설명했던 자리로 앞으로도 성실하게 협의체와 논의할 뜻을 밝혔습니다. 민간공원 하겠다 이런 건을 한 게 아니고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제 다가오고 빨리 해결을 못하면 공원 해제될 위기가 있다. 법이 바뀌었고 알 필요가 있다. 우리가 판단해서 한 거죠. 한편 어제 열리기로 했던 민관협의체 실무소위원회는 시민위원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파행됐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